오케이. 그래서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부터 해봅시다. 너의 누나는 배가 부르다. Your sister is full. 풀이 어떤 일일까? 누가 뭐 한다? 누가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누가다 할때 비로가 필요하죠. 오케이.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she죠. 그래, 대답하는 사람은 my sister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에 my sister가 들어갈 자리에 she를 쓸 거고요. 자, 어쨌든 your sister is full 묻지 않는 말 만들었어요. 그러면 너의 누나가 배부르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your sister full 되겠죠. Is your sister full? 오케이, 소리가 작게 돼 있네. Is your sister full?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그렇죠. 계속해서 full, hungry 다 어떤 시라서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be 동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is not 하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언제 배가 고프니 만들 차례인데 너는 배가 고프다 누가다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배가 고프다. You are hungr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너는 배가 고프다. 그럼 너는 배가 고프니? 오케이, okay, are you hungry?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하고 나서 are you hungry? 라고 묻는 말을 붙여주면 되죠. When are you hungry? 그랬더니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배가 고프다인데요. 오케이, okay, 나는 배가 고프다. 누가다부터 만들죠. 나는 배가 고프다. I am hungry. 언제? When I wake up. 어는 필요 없어요. 웨이크업이 하다시기 때문에. I a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 am hungry when 그렇죠. I am hungry when I wake up. I a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When I wake up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내가. 내가 깼을 때 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웨이크업의 뜻은 뭘까요? 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오케이, 누가 뭐뭐 하다. 그럼 I, when 없이 I wake up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내가 깬다 이 말이죠. 내가 잠에서 깬다,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었네요. 오케이, 내가 깬다. I wake up. 오케이.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 앞에 when을 붙이면 when의 뜻이 자 when의 뜻은 지금까지는 언제라고 물어볼 때 쓴다고 배웠죠. 근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할 때, I wake up 할 때,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when I wake up의 뜻은 뭐예요? 내가 깼을 때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en I wake up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그렇죠. When 한 다음에 얘기를 묻는 말 바꾸면 되니까 are you m은 are로 바뀌었고 i는 u로 바뀌고 묻는 말 해야 되니까 you are가 아니고 are you 했네요. When? Are you hungry? I'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너의 아버지께서는 용감하시니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부터 만들어 보겠죠.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 Your dad is 그렇죠. Your dad is brave. 누가 다를 만들었네요.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 Your dad is brave. 너의 아빠는 용감하니? 그렇죠. Is your dad brave? Is your dad brave?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뭔가를 분명히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죠?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Your dad. 안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my dad 대신에 my dad가 들어갈 자리에 he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Yes, he is not coward. 이거? Yes, he is not coward. 오케이. 그래서 he는 뭐 대신 왔고 그렇죠. My dad, 우리 아빠 되시고
cowardly의 뜻은 겁많은 이란 뜻이니까 반대말은 뭐예요? brave. 그렇죠, brave. brave의 뜻은 뭐예요? 용감한, 겁 없는 이런 뜻이죠. 뭐 어쨌든 cowardly도 brave도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서로 반대말 관계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 남자애는 겁 많니? 그 남자아이가 겁 많다 못하겠죠. 그 남자애는 겁이 많다. The boy is 그렇죠, coward. coward.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묻는 말. 그 남자애는 겁 많니? Is the boy coward? Is the boy coward? 오케이, 그래서 the boy 암만 길어봤자 남자아이 한 명이니까 he로 바꿔 쓸 거고, the boy 대답하는 사람은 the boy를 쓰지 않고 he를 쓸 거예요. No,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오케이, 오, 쭉쭉 나가네. 오케이, 그래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 영어로 뭐고? The runners. 암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면 be 동사를 쓴다 그러면 같이 쓰는 게 am, is, are 중에 뭐죠? are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달리기 선수들 어떻니? 그렇죠. How are the runners? 뭐라고요? How are they? 했네요. How are they? 걔들 어때? How are they? 그 달리기 선수들 어때? How are the runners? How are the runners?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할 땐이 쓸데없이 귀찮은 the runners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the runners 들어갈 자리에 the runners 대신에 뭐 넣어요? they를 집어넣죠. 그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They are thirsty. They are thirsty. 그래서 thirsty의 뜻은 목마른,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죠. 그리고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runner는 달리기 선수 한 명이니까 the runners 대신 왔죠. 그래서 thirst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How are the runners? They are thirsty. 오케이. 달리기를 마치고. 내가 목이 마른 모양이죠.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무너무 빨리 금방 잘했어요. 오케이. 예? 오케이. 준비를 잘해와서 빨리 끝나네요. 예, 안녕하세요.